자,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험 보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자, 2019년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미 나눠드릴 유인물도 있을 겁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제일 처음에 저는 제가 담당이 지역사회하고 학교보건,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A에서는 모두 14번, 그러니까 14문제였고요. 14개의 문제 중에서 8개가 저한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학이 이제 1번 문제. 1번 문제가 역학이었고, 이거 법정감염병. 그러니까 점점 법이 많아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그 법정감염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6번이 이제 암 예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암 검진. 네, 당연히 나올 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8번이 유행성 이하선염. 그래서 이것도 역학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유행성 이하선염의 예방접종 시기 그리고 전염 기간, 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이 한 3개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학교보건이 2개 정도 나왔습니다. 4번에 2015년 개정 보건교육과정 그 연수할 때 연수 자료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한번 나오긴 했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연수 자료가 나온 건 처음이어서 좀 당혹해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3번은 척추측만증 검진 방법. 그래서 예전에 그 학교보건책에서 이 척추측만증 검진 이게 굉장히 중요시됐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그게 다시 한번 시험에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산업보건이 직업병을 묻는 진폐증, 또 VDT 증군, 요게 이제 7번 문제로 나왔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념으로는 12번의 스와트 분석. 그 다음에,우리 BPRS 방식 하고 나서 PEAR 방식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요게 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나왔고요. 그러면 정신보건 하면은 이제 3번 문제가 정신보건이었고요. 요게 이제 사고 장애, 사고 과정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좀 쓰라는 질문이 좀 있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전공 B로 들어, 그래서 이제 A, 전공 A에서는 14개 중에 8개가 저랑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공 B는 총 8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4문제가 이제 저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자, 3번 문제가 학교보건이었었어요. 학교보건법이 아예 그대로 나왔습니다. 학교보건법의 15조 2의 응급처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게 그대로 나와서 가로놓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가로 2로는 제가 그한달 전인가 올려놓은 거 있었을 겁니다. 간호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노이의 적응 이론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의 적응 이론 제가 그때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답을 그대로 옮겨 써주시면 됐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보건이 이제 7번 문제. 그래서 이제 수질오염 사건 미나마타 이따이따이 요게 나왔었었고 그다음 BOD. 뭐 워낙 수질오염의 3총사함은 BOD, COD, 그다음에 OD, 그러니까 DO가 있었었는데 요세개 중에서 BOD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정신보건 나왔죠? 8번. 그래서 이건 논술하라, 논술형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주요 우울장애 자살 유형 요게 좀 나왔습니다. 요거 조금 힘들어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논술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그 연수자료 일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 보시면 바로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갈게요.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위기 대응. 그래서 첫 번째 기억번에 옆에 보시면 발열, 기침, 콧물, 뭐 결막염 여기까지는 힌트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코플릭 반전 요게 힌트겠죠. 코플릭 반점하면 무조건 홍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코플릭 반점을 아신다면 아 홍역하고 누워서 떡 먹기로 답을 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 그래서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은 세 개죠. 하나가 3군 중에 인플루엔자, 5군 지정이란 말이야. 그럼 요세개 중에 답이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쉬웠었어요. 왜? 종류가 회충, 편충, 요충. 누가 봐도 기생충이에요. 그럼 기생충에 관련된 건몇 군이에요? 5군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5군 감염병이라고 금방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나눠드린 유형을 잠깐 보겠습니다. 홍역 보시면 홍역의 임상적 특징 뭐 주로 늦은 봄철 초겨울에 발생되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15개월 미만의 영아 학년전기 호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에서는 집단 면역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됐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어떤 사이클을 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예방접종이 활발화되면서 이 주기가 깨지긴 깨진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방접종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성 신고 감염병 중에 발생률이 높은 게 홍역이에요. 그래서 홍역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파 경로 보시면 되고 잠복기 잠깐 볼게요. 잠복기는 평균 10일이네요. 10일. 근데 전염기, 학교에서는 이 전염기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병에 걸렸어. 그럼 전염 기간 동안은 학교에 등교를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염기가 나오는데 발진 출혈 전 5일부터 출혈 후, 출현 후 7일까지. 이때가 이제 전염기. 자, 주요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1번 발진 전구기, 카타르기라고도 합니다. 2번 발진기, 3번 회복기. 그래서 발진 전구기를 보시면 이때 이제 전염력이 가장 강한 거고요. 거기 10번을 보세요. 전구기 말에 결막염이 있은 후에 회백색 코플릭 반점이 첫 번째 하구치 맞은편에 구강 점막에 수개, 수백 개가 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어디냐면 첫 번째 어금니에 건너편 볼 쪽에. 그래서 항상 얘가 열이 나고 뭐 그렇다고 요거부터 까봐야 돼. 그래서 딱 까봤더니 회백석 반점이 수개 수백 개가 나는 경우도 많아. 딱 있으면 얼른 입다다 주고 너 집에 빨리 가라라고 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홍역이니까. 여튼 요거 그래서 코플릭 반점하면 가장 큰 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